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영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철저한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행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방역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으로 여전히 일상 속 감염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3차 대유행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자 1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였습니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일자리 취약계층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릴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영천시에서는 1월 15일부터 4일간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1월 20일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해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시민 한 분 한 분께 10만 원씩 영천형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월 설 전에 카드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재난지원금 결정에 큰 도움을 주신 조영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백신 접종이 2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고향 방문과 가족 모임, 여행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천시는 다중이용시설 등 철저한 방역과 점검으로 코로나19가 지역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